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고팔고 여소장입니다. 오늘은 깊은 산속 계곡물과 전기 이립이 용이한 곳으로 속세를 떠나 자연인처럼 살고 싶은 곳이 필요한 분에게 좋은 물건이 되겠습니다. 최저가 287만원으로 부담없이 나만의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물건은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에 있는 토지로 대전에서 목적지까지 차량 2시간 정도, 광주에서는 3시간 정도이며 부산에서는 2시간 20분, 대구에서는 목적지까지 1시간 10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오늘은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의성IC에서 내려 봉양면과 금성면을 거쳐 목적지가 있는 사곡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의성IC에서 목적지까지는 차량 40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요금 3,8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방금 의성 톨게이트를 지났습니다. 의성 톨게이트를 지나서 927번 지방도로를 이용하여 금성면을 거쳐 68번 지방도로와 79번 지방도로를 이용하여 목적지가 있는 사곡면 하전 3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의성 IC에서 사곡면 하전 3리까지는 차량 32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좌측으로 화전 3리 마을 해관과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화전 3리는 산수유 마을로 봄이 되면 의성 산수유 마을 꽃맞이 행사가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의성군 사곡면 일대 도로의 가로수는 모두 산수유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화전 3리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125m 지점, 버스 정류장에서 첫 번째 상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회전을 하겠습니다. 마을 해관과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 화전 3리 마을에서 목적지까지는 차량 4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도로 2차선에서 목적지까지 1km 정도는 도로폭 3m 정도로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2차선에서 목적지까지 차량으로 2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자동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길이지만 혹시라도 맞은편에서 자동차가 진입한다고 해도 도로 중간중간쯤 넓은 구간이 있어 자동차가 비켜갈 수 있습니다. 목적지 인근 넓은 공터에 주차를 하고 천천히 걸어서 목적지까지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마을과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로 관습과 텃세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나만의 힐링 공간이 필요하신 분이나 자연인처럼 살고 싶은 분에게 좋은 물건이 되겠습니다. 산속 나무 너머 지저귀는 산새의 소리를 들으며 산책하는 기분으로 기분 좋게 목적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목적지 130m 지점 도로까지 도착하였습니다. 자동차는 여기까지 진입이 가능합니다. 도로 우측으로 약간의 계곡물도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카메라를 한 바퀴 돌려보겠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사방이 나무들만 있는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전봇대가 목적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전봇대로 목적지에서 전봇대까지 거리는 130m 정도가 되겠습니다. 포장된 도로에서부터 목적지까지 130m 정도는 길이 없기 때문 잡풀, 잡목 그리고 거미줄을 제거하면서 이동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뱀이 나올 수 있으니 오늘 물건 임장을 원하시는 분은 필히 장안을 신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카카오 맵 지도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카카오 맵 지도 연결이 되지 않아 저 또한 보지 못하고 목적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풀이 우거진 산속을 운동화를 신고 걸어가니 상당히 불편합니다. 카카오 맵 지도를 보지 못하니 어디가 어딘지 확인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수풀이 우거진 밀림으로 뭔가 하나 툭 튀어 나올 것만 같습니다. 혼자 걸어가니 약간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목적지까지 다 온 것 같은데 지도를 보지 못하니 어디가 어딘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목적지까지 어느 정도 다 왔는 것 같은데 수풀이 너무 우거져 경계 확인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오늘 물건은 대충 이런 분위기에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물건 토지 지연 고도는 190m 정도, 경사도는 20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목적지 주변 임야는 지연고도 200에서 300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수신이 터지지 않는 곳으로 깊은 산속 오지 땅, 자연이 땅을 찾는 분에게 정말 좋은 물건이 될 것 같습니다. 130m 지점까지 자동차 진입이 가능하며 130m 지점에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어 어렵지 않게 전기 인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목적지 옆 연못이 있어 물 사용 또한 용이합니다. 자, 이번에는 드론 사진을 보면서 목적지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나무와 나무 사이 수풀이 우거진 곳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이쯤에서 목적지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적지 옆으로 연못이 있는데 나무 때문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영상은 도로에서부터 목적지까지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으로 걸어서 촬영하였습니다.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구거지의 구거가 되겠습니다. 구거에는 약간의 산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목적지까지는 130m 정도가 되겠습니다. 130m 지점에 있는 도로까지 자동차 진입이 가능하며 도로에서부터 목적지까지는 걸어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130m 지점에 있는 도로는 도로폭 3m 정도가 되겠으며 도로 한쪽으로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무가지 때문 물건 토지가 잘 보이지 않아 나무가지가 없는 위성 사진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자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나무가지가 없으니 물건 토지 옆 연못도 잘 보이고 있네요. 도로에서부터 목적지까지 오솔길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좀 더 편하게 목적지까지 이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로 촬영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연못 옆 목적지 위치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으로 진입하였으며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으로 약간의 산물이 흐르는 구거가 되겠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한 번 더 확인하자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도로 옆으로 전봇대가 있으며 물건 토지 주변으로 빗물도 띄엄띄엄 보이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봤을 때에는 오솔길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에서 목적지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물건 토지는 휴경지 상태로 잡풀과 잡목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현장에서 물건 토지 형태를 확인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물건 토지 앞 연못에는 물이 고여 있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한 번 더 확인하자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토지 경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토지 경계가 되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부정형 토지 모양으로 토지 길이는 37m, 폭은 8m, 15m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계와 길이는 다소 차이 날 수 있으니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물건은 보증관리 지역의 지붕은 유지, 토지 면적 532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한다면 161평, 지형 고도는 190m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물건 토지는 741-2번지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건 토지 앞 740번지, 742-2번지 사이에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 옆으로 산 200-3번지는 구구지 구거, 자동차 진입이 가능한 도로 2072번지도 구구지 구거가 되겠습니다. 도로에서 물건 토지 사이에 있는 743번지, 742-2번지, 742-1번지는 개인 도이지만 오늘 물건과 같이 공매에 나온 물건이 되겠습니다. 743번지, 742-2번지 사이에 있는 2073번지는 구구지 구거가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물건 관심이 있는데 토지 면적이 부족하다 싶으면 743번지, 742-2번지, 742-1번지 같이 입찰에 참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한 번 더 확인하자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파란색이 도로, 녹색이 구거이며 돌에서 목재지까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으로 걸어서 이동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토지 이용 계획원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경상북도 의성군 서곡면 화전리 741-2번지, 지목은 유지, 면적은 532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한다면 161평 정도이며 지역주거 등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지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으로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즉 오늘 물건은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 없이 바로 등기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토지 방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이 북쪽, 하단이 남쪽으로 전망은 연못이 있는 서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물건은 공매에 나온 물건으로 물건 관리번호 2022-07402-001번이며 주소와 면적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각기일은 2022년 10월 17일에서 2022년 10월 1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최저 입찰 가격은 287만 3천원, 평당 1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토지 감정평가 명세표를 확인해 보니 제곱미터당 5,400원으로 해서 감정평가 금액은 287만 2,800원이 되겠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주요 정보에는 낙찰을 받으면 제한 물건은 모두 소멸하므로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찰 전 알아야 할 주요 사항에는 본건 공고상 지목은 유지이나 현황은 휴경지 및 유지라고 되어 있지만 유지는 아니고 휴경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나온 다른 물건이 일부 유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 없이 바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요즘 농지취득자격증 발급이 까다로워 공매 경매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들 보이는데요. 오늘 물건은 농지취득자격증과 관련없이 부담없이 입찰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목적지 주변으로 공장, 창고, 축사, 고압선 같은 혐오 시설은 보이지 않지만 묘지는 군데군데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과 1km 정도 떨어져 있어 마을 사람 터치와 간섭 없는 곳으로 속세를 떠나 산속에 파묻혀 숲속에서 자연인 생활을 하실 분에게 좋은 물건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사고팔고 여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